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 인사말이 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러기에 충분한 한국 날씨예요. 설령 한국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, 또 저희 채널은 한국인 분들보다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한국을 오시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, 지금 한국의 날씨가 미쳤습니다. 동남아시아 날씨보다 훨씬 무덥다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나요? 오늘은 곳마다 습도가 90%인 곳도 많았고 100%인 곳도 많았어요.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봅니다. 무더운 태양 때문에 녹아내릴 것 같은 날씨가 아니고요,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이 없어요.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뭔가 기운이 나지를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데, 하드한 힙합 음악들, 뭐 예를 들면 붐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안 들었어요.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더 더울 것 같아. 그래서 R&B만 열심히 찾아 들었거든요. 와,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아티스트를 언급을 하는데요,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몇 년 만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, 와, 그냥 이 곡 듣고 더위로 지쳤던 마음이 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.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제가 몇 년 만에 이분을 언급하는데, 대만의 유명 R&B 가수죠, 카렌시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 대만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, 음악이 너무 습하고 끈적끈적한 날씨를 시원하게 씻어내릴 느낌의 곡이었어. 아, 이 곡의 제목은 I need dan shu bu chu ko. 뭐 제가 중국어 발음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요, 구글 번역은 I love you but I can't say it out loud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. 사랑하지만, 난 너를 사랑하지만 그 얘기를 바깥에 꺼낼 수가 없어, 약간 이런 제목이었는데, 제가 왜 이 곡을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유는 90년대 R&B를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. 90년대 R&B, 저만 이렇게 찾아 듣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이 90년대 R&B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요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. 90년대 R&B를 여러분들을 추억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? 뭐 TLC, SWV, 토니 브렉스톤, 머라이어 캐리, 브랜디, 모니카 등등등등등. 그 찬란했던 90년대 R&B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. 전 그때가 진짜 골든에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골든에라를 재현한 R&B입니다 그러니까 한조할 수가 없죠. 그 신디사이저 소리, 그 블루지한 신디사이저 소리는 범입니다. 그냥 저는 이 곡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옛날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. 요즘 음악이 좋은 음악들도 많은데,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음악이 들을 게 없다고 해서 옛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저는 뭐 둘 다 듣는 편이긴 한데, 그래도 기왕 찬란했던 시대의 음악이라면 저는 90년대 얘기할 것 같아요. 아, 80년대도 추가해야 되겠구나. 그때 음악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R&B지만 뭔가 요즘은 리듬앤블루스라고 하지만 리듬앤블루스에 블루스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찌됐든, 예, 오랜만에 언급을 해보는데, 참 이분 재능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카렌시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말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이거지. 그냥 저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전주만 듣고 끝났다, 이거는 엄청 끝내주는 곡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아니, 이게 뭐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주만 들어도 느껴져. 가사만 보면 나는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엉망인 여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. 마치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이성으로 치면 전 남자니까, 예술하는 여자친구가 있어. 뭐 미술을 한다라든가, 진짜 실제로 R&B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라든가, 감성도 풍부하지만 그만큼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. 그래서
남자친구한테 오히려 막 과민하게 반응하고 막 그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줄 수 없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. 그냥 느낌이. 아 심지어 머리 스타일과 걸맞는 아웃핏도 너무 좋았어. 요즘 다시 베이프 후디가 인기잖아요. 그리고 메이크업을 어디서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뭔가 멍자국이 들어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노래하는 느낌이니까 더 유니크하게 보여서 좋아. 이 곡의 허밍 있잖아요. 와 그냥 녹아내릴 것 같아. 와 가사도 뻔하지가 않아. 오늘 밤은 좀 피곤하고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. 약간 그 연인 간의 짜증 섞인 다툼 같은 그런 상황이 암시되는 가사 있잖아요. 생활 밀착형 가사 같아. 현실적인 가사죠. 그러니까 현실적인 연인들의 가사 같은 느낌? 아, 이 노래를 썼다고? 야, 90년대 그냥 갖고 왔네. 90년대 R&B를 통째로 다 갖고 왔어. 아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진짜. 가사도 90년대야.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헤어졌어. 헤어지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야.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약간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. 딱 그때의 어떤 R&B 사랑에 관련된 R&B들의 가사 패턴 중에 하나지. 그러니까 약간 이 곡은 저는 기획을 되게 잘한 것 같아. 90년대 느낌을 완전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는 가사의 컨셉부터 악기 소스까지 하나하나를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. 가사가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인 느낌도 있어.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뮤직비디오는 코믹한 장면들도 많아요. 와 여러분 90년대 R&B에 일렉기타 사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. 와 이거 들으니까 그냥 나도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있지. 저는 이런 컨셉의 뮤직비디오도 좋은데 기왕 90년대를 갖고 올 거면 그때의 어떤 무드가 있는 그런 연출들을 좀 더 가미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... 저는 이 곡 듣고 와 소리밖에 안 나왔어.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음악들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뭐 이것과는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겠지만 저도 놀랐는데 21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YG와 함께 이제 활동한다는 기사가 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요즘에 21 옛날 곡들이 언급되는 소셜미디어 양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21 음악 정주행하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때 음악들이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찬란했고 진짜 명곡들이 많았던 거지. 저도 21 진짜 좋아하는데 명곡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있었던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찬란했던 다시 말하면 골든에라였던 그때 음악들을 굉장히 추억하고 그리워하잖아요. 특히 R&B는 그랬지. 전 80, 90년대 Y2K 그 몇 년 이후까지 그때 R&B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인트로에 샌디사이저 소리만 딱 듣고도 이 곡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 곡이 좋은 곡일지 아닐 이 곡이 얼마나 끝내주는 곡일지 아닐지가 바로 가늠이 됐어. 90년대를 대표하는 R&B의 악기 중에는 블루지한 신디사이저의 건반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성격이 좀 예민한 것 같은 연인이 남자친구와 툭탁툭탁 거리다가 결국은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90년대 스타일이지 않았나. 오늘 그 90에서 100%의 습도가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.
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